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전기작약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기사 제1회 필기시험 B형 제1과목 전기작약 문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비투자율 μR가 800, 원형 단면에 단면이 S입구로 10cm의 제곱, 평균 자로 길이가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터인 환상 철심에 600K의 코일을 감고 코일에 1A의 전류를 흘리면은 환상 철심 내부의 자속은 몇 웨버인가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이런 환상 철심에 코일을 감았습니다. 코일을 감고 여기다 전류를 해줄 때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천상 철심 내부의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여기다 2A 전류를 흘려줄 때 이 철심 내부의 자속을 구하는 문제이죠. 자기적 에너지 흐름 자속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솔레노이드의 자속은 오메 법칙에서 어떻게 된다? 자속 화이로 쓸 때 화이는 자기저항 R로 마그넷 분의 기자력 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저항은 투자율 단면적 분의 길이 L로 기자력은 NY가 되겠죠? 그래서 NY라는 건 이 코일의 권수 NY를 얘기하며 그래서 단면적은 요 철심을 절단했을 면적이 단면적 S가 되며 그래서 자료의 길이가 L m가 되거든요. L m. 그리고 투자율은 뮤 헨리퍼미터라는 이런 솔레노이드 철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투자율은 요 철심의 투자율이 되고 단면적은 여기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료의 길이 L 분지 뮤 S 곱하기 NY 하면 되겠죠? NY. 그래서 이게 주어진 값들이 다 줄였습니다. 투자율과 이런 것들 다 줄였죠?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료의 길이는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겠습니다.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었고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다 비투자율이 비투자율 뮤제로 뮤에스가 되는데요. 뮤제로 뮤에스가 되는데 뮤알로 썼죠. 뮤알은 이게 800이라고 적었습니다. 800. 그래서 여기다 800을 넣어주면은 뮤가 되었고 S 단면적은 10cm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주면 메터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더 면적이 되었고 코일의 권수는 600회라고 줄였습니다. 코일의 권수가 600회로 줄였으니까 600으로 해주면 되겠죠. 600회다. 전류I는 1A라고 줄였습니다. 전류I가 1A.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뭐 계산기로 들으면 간단히 나옵니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에 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정상 전류계에서 나블라 도트 i는 0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나블라 도트 i라는 것은 우리 키로프의 법칙에서 이런 거 공부하셨죠? 시그마 i는 무엇이 된다? 항상 0이다. 2의 점을 향해서 유입, 유출하는 전류의 대수화는 항상 제로이다. 그러니까 전류는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 전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밀도 곱하기 수직 성분의 미수한 면적을 곱해주면 전류 밀도에다 면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류가 되겠죠. 이것이 0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치환하는 공식이 가우스의 발산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산 디버젠스 전류밀도 I의 최적 조건으로 취한됐습니다. 최적 조건이 되죠? 이게 0이 될 것이죠.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이 최적은 0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이 된다?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0이 되었다? 다이버젠스 전류밀도 I는 이거로 0이 되었는데 이 발산, 전류밀도가 벡터이거든요. 벡터의 발산을 우리가 수학으로 쓸 때는 미분 연산자인 나블라와 전류밀도 벡터 사이에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0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류는 이게 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류는 연속이며 전류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전류라는 정의는 시간당 전기량의 이동인데 이 시간에 따라 전기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거 변화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일정해야 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된다. 뭐가? 전화가 일정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나블라도아이는 0이라는 의미를 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쳤는데, 보시면, 보십시오. 보기를 보시면 1번, 도체 내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다. 그렇죠. 전류는 연속.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니까 연속이고, 두 번째, 도체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 그렇죠.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발산이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발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도 없고, 발생되는 것도 없어서 항상 일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의 의미. 그다음에 단위 시간에 대한 전화가 변화의 변화가 없다. 이게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은 전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일정한 값이 돼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다 맞는 표현이며, 4번 도체 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되었네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사이에 온도 차를 주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 열전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두 종의 금속기를 패로 풀어고 두 종의 금속체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일 때에다 이렇게 기둥을 일로 공부해서 전류를 줍니다. 이렇게 전류를 주면 한쪽에서는 온도가 T1도씨를 온도가 높아지고 한쪽에서는 온도 T2도씨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금속체일 때 두 종류의 금속체에서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펠티에 효과라고 합니다. 펠티에 효과. 자, 그런데 단일 금속입니다. 하나의 종류의 금속체에서 여기에 온도를 T1도씨로 놓고 여기에 온도를 T2도씨로 놓고 여기다 전류를 흘려줍니다. 아이암페에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열이 발산하고 열의 발생이 되고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열의 흡수가 됩니다. 흡수. 그래서 단일 금속에서 하나의 금속, 단일 금속에서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를 뭐라 한다? 이것을 톰슨이라는 표현이 아니었다. 이걸 톰슨 효과라고 쓰는 것입니다. 톰슨 효과라. 그래서 단일 금속에서 나오는 열의 발생과 흡수는 톰슨 효과. 두 종류의 금속체에서 두 종류일 때는 펠트 효과.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동일한 금속이니까 하나의 금속선이죠. 그래서 나왔으니까 톰슨 효과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비전율이 2이고 빛의율이 2인 매질 내에 전자파의 전파속도 V는 V와 진공 중에 빛의 속도 V0 사이는 물었습니다.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V0는 어떻게 된다? 진공 중일 때는 루트 입시론 2로 뮤 0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진공 중일 때 어떤 빛의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터 퍼 세크. 이런 값이 우리는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쓰는 것입니다. 어떤 매질이 있습니다. 그럼 매질 내에서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매질 내에서는 루트 입시론 투자분의 1이 되거든요. 우선 다시 쓰면은 루트 입시론 0 뮤 0분의 1 곱하기 루트 입시론 S 뮤 S 비유전율 빛의율의 제곱분의 1이죠. 지금 요 값이 2이고 요것도 2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2, 2를 놓고 요것은 V0로 주셨죠? 자, 따라서 어떤 매질 내에서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 V0에다가 여기다 2, 1로 주니까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2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배가 되어서 1번이 답이 있네요.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진공 내에 점 222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롬의 전하가 놓여 있다. 점 256에서의 전기세기 2는 약 몇 볼트 퍼미터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러면은 직각 좌표계에서 X축으로 222인 요점에 뭐가 있다? Q입구로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롬의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X로 2, Y축으로 5m, Z축으로 6m 갔으니까 여기서 Y축으로는 3m가 변화했고 Z축으로는 4m가 변화했네요. 그럼 거리는 5m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는 5m가 되는 것입니다. 가로는 5m가 되었고,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데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1이고 방향이 조진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쓰는데요. 단위 벡터는 거리 R분의 그래서 3J 이건 Y축의 변화니까
Z 축으로는 4, 키만큼 변했거든요. 그래서 R가 거리가 몇 미터이다? 5미터이니까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 벡터가 무엇이 된다? 5분의 3i 플러스 4k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ay, az로 쳐졌네요. 그럼 이것은 똑같이 쓰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똑같이 5분의 3ay 플러스 4az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i, jk나 ay, az나 같은 표현이죠. 자, 따라서 요 점에서의 전개에서의 2는 얼마이냐? 전개에서의 2로 구해보면 2는 무식이죠? 단위 벡터를 써주고, 그럼 벡터로 표현할 때는 단위 벡터를 넣어주고, 4파이 0분의 1 못의 거리의 제곱의 확률에 전하의 비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대신에 뭘 넣어준다? 이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누니까 0.6이 되었죠? 0.6ay 플러스 0.8이 됐죠? 0.8az. 여기다 뭘 곱해준다? 왜? 9 곱하기 10의 9승이군요. 무슨 9 곱하기 10의 9승, 거리는 5m이죠? 5의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의 비례인데, 전하가 10의 마이너스 9승 쿨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십시오. 10의 마이너스 9승, 9승 없어집니다. 그러면 5, 25분의 이것을 곱해 주시면은, 이것이 얼마가 된다? 0.216이 나올 것입니다. AY에. 플러스, 이것을 곱해주면 0.288이 나옵니다. AZ가 되겠죠. 전기에서의 단위 볼트 퍼 메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2번에 있죠. 전기에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L m인 정사각형 도체에 전류 I A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점 P점의 자기의 세기는 그렇네요. 그죠? 한 면의 길이가 L m이고 전류 I A를 한다. 이럴 때 요 중심점의 자기의 세기일 거라. 그럼 요즘에 자기의 세기를 볼 때 요 한 면에 의한 요 거리 R m 떨어져 있는 점에 자기의 세기를 구하고 몇 개? 요게 I A, 여기도 I A 똑같고 거리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한 변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를 구해서 몇 배?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예를 들어 들어갈 망이면 들어갈 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각형 중심점의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유한 직선 전류에 자기에 의해서 요 각도가 세타가 45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45도, 여기도 밑에 각도 세타 2도 45도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 거리는 요 길이 L m의 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각형 중심점의 자기의 세기는 유한 직선 전류의 자기의 세기 공식에서 4파이 거리 r 분지 i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 요게 사각, 예, 유한 직선 전류의 자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변 전류의 자기의 세기를 구해서 몇 배? 하나, 둘, 셋, 네 개가 크기가 갖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몇 배? 네 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울까요? 예, 4와 4는 소거시키고, 소거시키고,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파이분의 R는 요 길이 L의 2분의 1이 되죠.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L이 됩니다. 예, 전류 I를 놓고, 사인 45도가 되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똑같은 것이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이것도 소거되죠? 예, 소거, 소거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네요. 위로 올라가면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L분지 2로 왔으니까 2 루트 2 곱하기 I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암페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톤 퍼 미터로 쓰면 되죠? 그래서 찾으면은 4번에 있네요. 그렇죠?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간격이 3cm이고 면적이 30cm의 제곱인 평행판 공기 콘덴사에 220V의 전압을 가하면 두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이것은 정전응력이라고 해서 정지되어 있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정전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정전응력을 F라고 썼어요. F는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면적에서 나눠준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이것은 전압이 저렇기 때문에 2분의 1 입시론 진공중이면 공기 콘덴사면 입시론제로 2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지되어 있는 전자들 사이에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럼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냐? 힘, 전체 힘, 폴스는. 그럼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면적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필원제로, 전기계수의 2라는 것은 평행판 사이 전위차 V를 무엇으로? 간격으로 나누지만 항상 전기계수의 2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에 치고. 그다음 면적의 수로 구해줘야 되죠? 면적의 수로 이 앞에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진공의 회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승이 되며 간격은 3cm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3cm이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승이 되겠죠? 메트로 치니까. 전압은 220V로 조절했습니다. 220V. 요거에 최고 곱하기 면적은 30cm의 제곱이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주면 메트의 제곱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계산해보면 7.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에 적용하는 힘 뉴턴이 되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전계 2 볼트미터, 1000세기미터 T 유전율이 입시론이 조절했을 때 분극의 색이 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분극의 색이라는 것은 이런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매입했을 때 그다 정의 전하와 부의 전하를 좌지시켜서 그러면은 유전체 내부에 분극 현상이 나오죠. 전계색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분극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 유전체 표면의 좌편에는 마이너스의 부의 전하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플러스라는 정의 전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씁니다? 분극의 세기를 폴라리제이션 P로 썼을 때 유전체 내부의 전송밀도 D는 어떻게 되느냐? 유전체 내부의 전송밀도 D라고 쓴다면 전송밀도 D는 언제나 Y 제로 진공 유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가 진공 중일 때 전기의 세기인데 이게 감소했거든요. 뭐 때문에? 분극의 세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다 분극의 세기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유전체 중에 전속의 밀도 D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체 중에 전속의 밀도 D에서 우리는 분극의 세기를 골라오니까 분극의 세기는 무엇이 된다?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유전체 중에 분극의 세기 폴라리제이션은 무엇이냐? 원래는 이 유전체 표면에 나타난 분극 전하 있죠? 분극 전하를 면적으로 나누는 단위 면적당 분극 전하를 분극의 세기라고 쓰는데 분극의 세기는 무엇이 된다? 전속의 밀도 D에서 뭘 빼준다? 입시론 제로 곱하기 2를 빼주면 무엇이 된다? 분극의 세기 폴라리제이션에서 P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는 쿨럼퍼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극의 세기를 산출했는데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에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캐피스터를 제조하는데 네 가지 A, B, C, D의 유전 재료가 있다. 캐피스터 내 전계가 일정하게 하였을 때 단위체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재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전계 중에 단위체적당 축적된 에너지를 에너지 밀도라 해서 오메가 2로 표현하는데 공식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 유전율, 입시론. 입시론이라는 것은 입시론 제로, 입시론 R였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전율 곱하기 전기계수의 2의 제곱. 이게 단위 체력당 추격된 에너지 밀도라고 쓴 것입니다. 단위가 줄 퍼 미터의 3승이 되죠. 에너지 밀도. 그러면은 이 전기의 세기를 일정하게 놓고 유전체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유전체가 있다. 그 유전체들이 각각 비전율이 주어졌습니다. 이 비전율이. 이 비전율이 A 유전체의 비전율이 입시론 R가 얼마이다? A 유전체의 비전율이 여기 보면 8라고 되어있습니다. 8. 얘는 8. 비전율은 10. 얘는 10. C 유전율은 2라고 되어있죠. 2. 그리고 D 유전율은 4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는 비전율의 비례이기 때문에 무엇은 전기의 세기는 일정하고 비전율의 비례이기 때문에 이 비전율이 큰 값이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크겠네요. 그럼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한다면 가장 큰 것 B가 되겠죠. 그래서 B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유전체 그 다음에 D 유전체 그 다음에 C 유전체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큰 게 B, A, D, C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B
BAD 시험에는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2cm, 외구의 반지름이 3cm인 동심 구도체 간에 고유저항이 1.884 곱하기 10의 2승 5m인 저항물질로 채워져 있을 때 내외 간의 합성저항은 약 몇 옴인가 물었네요. 자, 제가 간단하게 동심 구조체를 그려보았습니다. 내측 두께의 반지름이 1m, 외측 두께의 내경이 2m이고 외경이 10m입니다. 얘는 각각 2cm, 3cm로 채워졌죠? 이럴 때 이 내측 두께, 이 두께와 외측 두께 사이의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 동심 구조체 사이의 정렬량 C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특산물체, 특산물체 저항값 볼 때 무엇이 된다? R 곱하기 C는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이라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알고 C를 알면 특산물체의 저항값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심 구도체의 정렬량 C를 무엇이 된다? 동부라고 썼죠? 동심 구도체의 저항값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유전율 입시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산물체 저항값 R은 어떻게 된다? 내측 도체와 외측 도체사의 저항값 R은 무엇이 된다? 정렬량 C분의, 이 동심 구도체의 정렬량 C분의 고유저항 로 유전율 입시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C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4파이 입시론분의 로 유전율.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그냥 위로 올라가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전율은 소화가 되겠죠? 유전율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4파이분의 고유저항이 1.884 곱하기 10의 2승이 되었고 곱하기 얘가 2cm니까 그냥 0.0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0.03분의 1이 됩니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얼마가 된다? 약 255옴이 되겠네요.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연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연구자석의 재료로 적합한 것. 우리 히스테레시스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테레시스 곡선. 히스테레시스 곡선은 어떤 자성체에 자기의식의 H를 가해줄 때 자성체 내부에 자석의 밀도 B의 간이 곡선을 우리는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강자성체의 히스테레시스 곡선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런 소리는 강자성체의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라 하며 여기를 뭐라 하냐면 이 크기를 요 크기를 잔유작이라고 하고 요 크기를 예, 보자력이라고 씁니다. HC를 써서 보자력이라. 그러면 영구자석은 한 번만 자화되면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요 잔유작이와 보자력이 큰 그런 재료가 연구자석의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의 재료의 히스테레시스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든 그림을 갖는다? 이런 그림을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커야 된다? 이렇게 잔유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물체가 무엇으로? 연구자석의 재료로 적합하죠. 그래서 연구자석의 재료는 잔유자기와 보자력이 크고 전자석, 우리 전기기에서 사용되는 전자석은 있죠? 이 잔유자기는 크지만 뭐 이 보자력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석의 재료는 이런 아주 날씬한 이런 히스테레시스 곡선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자석에는 항상 뭘 함유시킨다? 규수를 함유시키면 보자력이 작아져서 곡선의 면적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석의 재료는 무엇과 잔유자기와 보자력 모두 클 것.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잔유자석의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잔유자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밀도로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잔유자석 밀도와 보자력 모두 커야 된다. 답은 4번에 있죠?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평등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속의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입시론1과 입시론2의 크기 관계는 이렇게 물었네요. 구유전체가 있는데 구유전체 유전율이 입시론1이고 요 바깥에 이 외부에 이 구전체 외부에 유전율 입시론2입니다. 이게 전속이라고 적었습니다. 전속 푸사이로 쓰죠. 이 전속의 분포가 이렇게 조졌을 때 입시론1과 입시론2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이 전속은 항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전속은 유전율
큰 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전속은 항상 어떻게 된다? 유전율 큰 쪽으로 모여든다. 전기력선은 반대입니다.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술문 안쪽에 전속이 모여있죠? 이쪽으로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커야 됩니까? 입술문 값이 입술문 2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술문 값이 입술문 2값보다는 큰 값을 갖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완값이 2보다 크다. 그럼 보기에서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먼저 보겠습니다. 반상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의 수 평균 반지름이 R미터, 곤선수가 N이고 누설자석이 없는 경우에 자기인덕턴스의 크기는 물었네요. 환상솔레노이드의 자기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환상솔레노이드 아닙니까? 그럼 환상솔레노이드의 코일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 코일의 건수가 N회이고 전류 I암페어에 전류하고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S미터의 제곱이며 그래서 평균 자료의 길이가 L미터이다. L미터라고 그래서 평균 반지름을 여기 줘줬죠? 평균 반지름이 R미터이다. 이 반지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R미터이다. 자 이럴 때 이때 인덕턴스의 크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덕턴스의 크기는 그럼 인덕턴스 투자율이 뮤 헨리포메타일 때 헨리포메타일 때 이런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됐나? 남겨주셔야 되겠죠? 자료의 길이 L군지, 요 길이 L군지, 투자율 뮤, N제곱, 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에 비례하더라? 곤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이것은 이렇게도 쓰죠. 투자율과 면적을 내려오면은 투자율 S분의 L분의 곤수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류의 자기장이라고도 쓰죠? R로 마그넷분의 비례 건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여기 식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크기는 물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기를 보시면 1번. 곤선수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곤선수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곤선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틀렸죠? 2번. 곤선수 제곱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면 2번이 맞는 얘기네요. 이것에 대한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곤선의 제곱 및 단면적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전하 2쿨롬 질량이 m kg인 전자가 전계 2볼트미터 내에 놓여 있을 때 최초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t초 후에 전자의 속도는 물었네요. 그러니까 전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에 이제 2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에 2쿨롬의 전자가, 2쿨롬의 전자가 놓여있다. 이거. 전하가 2쿨롬이 아니라 전자가 아니고 전하가 2쿨롬. 전하 2쿨롬의 전하가 놓여있고, 이때 이 전하의 질량은 mkg입니다. 질량이 mkg인 이런 전하가 놓여져 있다. 그럴 때 속도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계에서 전하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는 어떻게 되냐? 언제나 이 전계에서 이 전하가 받는 힘이 세기는 어떻게 된다? 힘 폴스는 전하의 크기 2 곱하기 2가 힘이 세기입니다. 2 곱하기 2가 전하의 크기. 원래 전계에서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전계에서 2의 정의가 Q분의 F 아닙니까? 그래서 전계에서 2인 곳에 Q쿨롬의 전하를 넣을 때 Q 곱하기 2가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의 전기량을 2쿨롬을 줬으니까 이 2가 힘이 됩니다. 그러면 mkg의 물체가 가속도 a로 운동할 때, 움직일 때 힘은 어떻게 된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항상 무엇이 됩니까? 힘이 되거든요. 여기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가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게 가속도가 되거든요. 그럼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를 나눠주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는 무엇이 된다? 질량 m으로 나눠주고 m분의 2 곱하기 2에다가 시간 dt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양면을 똑같이 제곱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주면 되죠. 여기 적분해줘서 그 등식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분 적분 없애줘서 속도 v는 무엇이 된다.
n분의 2t 곱하기 12소 시간을 적분해 주니까 시간 t를 곱해 주면 되겠죠. 역시 속도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2t 곱하기 t가 되네요. n분의 2e 곱하기 t. n분의 2e 곱하기 t에서 거기서 찾으면 답은 4번에 있네요.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트셀 μ-r 값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μ-r 큰 것. μ-r은 자성체의 종류를 보시면은 상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 일반적으로 공기라든가 공기, 알루미늄, 또는 뭐 백금 이런 게 상자성체이고 또 강자성체가 있죠. 강자성체는 철, 겔, 또 있고 반자성체, 또는 은이라든가 납, 동, 뭐 금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인데, 그리고 상자성체는 이 알루미늄 같은 빛을 μ-r가 약 1.0000 이 정도 됩니다. 1보다는 큰 값을 가져요. 철, 니켈, 코발트가 되어 있는데, 코발트 있는데 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철. 철의 빛을 μ-r는 수천에서 수만 나옵니다. 주소강이 약 7천에서 8천 정도 됩니다. 7천. 그리고 은납통 얘들은 전부 다 동 같은 경우는 0.99991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 1이 되는데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고 얘들은 1보다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셀이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철, 니켈, 코발트 등 강자성체가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서 니켈이 있네요. 니켈 같은 경우는 빛셀 μs가 얼마이다? μr로도 쓰고 s로도 씁니다. r가 약 60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600.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0.0, 뭐, 그래도 9, 은 2, 다 똑같습니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죠. μr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더라. 그래서 가장 큰 것은 4번 강자성체의 빛자율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환상 솔레노이드 내에 초심 중에서 자기의 세계의 치는 그렇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가 우리 문제에서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솔레노이드 처음에 자속을 구하는 문제, 좀 전에 인덕턴스에 대한 문제, 이번엔 자기의 세계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환상 솔레노이드 내외의 자기의 세계,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시죠. 원래 앙페리의 제조품 법칙에서 나오거든요. 자기의 치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서킷 주의 접근을 무엇이 된다. 요 자기가 이루어지는 페리플 관통하는 전류 I가 되는데, 코일의 건수가 N이다. 그럼 NY가 됩니다. 요 앙페리의 주의 접근 법칙에서 자기 H를 놔두고 L을 접근해 주면 무엇이 된다. 그럼 H 곱하기 L가 되거든요. 따라서 솔레노이드 이 내부에, 요 내부의 자기의 세계는 얼마이다.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H는 무엇이 된다. H는 L분지 NY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가 무엇입니까? 단위가. 자기 세계 단위가 암페어톤 퍼미터 아닙니까? 단위가 공식 같은 것이죠. 암페어톤 퍼미터. 그래서 같은 것이죠. 여기서 평균 자료의 반경을 R미터로 줬습니다. R미터로. 그럼 이 자료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2파이 R가 되겠죠? 그래서 L값 대신에 2파이 R로 주면은 이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의 세기는 보기에서 찾으면 2번에 있네요. 2파이 R분의 NY에서 답은 2번에 있죠.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닌 것 물었네요. 좀 전에 얘기했죠. 상자성체는 공기라든가 알루미늄,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대로 있네요. 코발트, 철, 니켈. 그리는 그리고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강자성체가 아닌 것 4번 구리가 되겠습니다. 구리는 반자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A미터인 원형 도선 2개의 루프가 Z축상의 그림과 같이 놓인 경우에 I암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전류 중심 축상의 자기의 세기 H는 물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기서 이 거리도 Z미터이고 여기도 Z미터입니다. 여기 전류가 I암페, 여기 전류가 I암페 같이 흐르죠? 그럼 여러분들 원형 코일 중심 축상에서 이런 원형 코일 중심 축상에서 요즘에서 자기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 원형 코일 중심 축상의 자기의 세계, 우리는 환원 전류에 의한 자기를 해서 환으로 씁니다. 얘는 무엇이 된다? 뭐 유도가 됩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2, A 제곱 플러스 여기가
Z미터이다. Z미터면 Z의 제곱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3승에 I 곱하기 A의 제곱이 이게 원형코일 중심 축상 Z미터 떨어지는 점의 자기의석입니다. 이런 코일이 똑같은 코일이 두 개 있죠. 두 개. 코일이 두 개 있다. 그럼 코일의 권수가 두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이면 여기서 두 개만 딱 해주면은 중심 축상 요 점에서의 자기의석이 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2와 2는 소가 되겠죠? 2와 2는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이 두 개가 있을 때 중심축에 요게 이미 점 Z미터 떨어지는 점에 자기의석을 구한다면 A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I 곱하기 A의 제곱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벡터는 이게 X축에 단위 벡터가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는데 Z축으로 진행되죠. 그럼 여기다 단위 벡터를 쓴다면 AZ를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은 단위 벡터도 넣어줘야 되겠죠? 예, 단위 벡터가 줘야 되는데 A파이, A파이는 필요 없습니다. A파이는 틀렸고 이거는 AZ, AZ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는 2가 있고 여기가 없는데 두 배가 되어서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방송국 안테나 출력이 W이고 이로부터 진공 중에 R미터에 떨어진 점의 자기의석의 시력값은 몇 암페어메터인가? 자, 그러니까 전자파를 사방으로 방송국에서 발산시킬 때 R미터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의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에 대한 전력 있죠? 단위 면적에 대한 전력. 즉, 단위 시간에 대한 단위 면적과 에너지는 무엇이 된다? E 곱하기 H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에 대한 단위 면적과 에너지,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의 전력 P는 어떻게냐? 방송국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와트로 줬죠? 그럼 이 전력을 와트로 썼습니다. 와트. 얘는 무엇이 된다? 와트는 단위 면적당 전력이다. 면적으로 배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력이 H에다 무엇을 면적 S로 빼주면 이게 바로 전체 면적의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와트가 됐다는 얘기다. 와트.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H를 구해야 되는데 항상 자유 공간에서 고임피턴스 에타 제로가 있죠? 자유 공간의 고임피턴스 에타는 에타 제로는 어떻게 된다? 자기의식의 H분의 전기에서 2의 B가 되며 이 값은 어떻게 된다? 루트 이피론 제로 뮤 제로의 B가 되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8가 됩니다. 128 얘기가 계산해 보면 이게 377 오미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전기의식을 구할 수 있죠? 전기의식을 여기다 곱해주면 전기의식 2가 되네요. 그래서 2를 산출해서 2는 무엇이 된다? 377 곱하기 H가 2니까 우리 H를 구해야 되는 게 2를 소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2를 소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2값 대신에 이것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전력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377 H의 제곱 곱하기 S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S라는 것은 방송국이 이렇게 있죠? 방송국에서 사방, 팔방으로 전자파를 발산시켜줄 때 R미터 떨어지는 것은 한 해에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 R미터는 9의 표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의 표면적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9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 되거든요. 9의 표면적은 이것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H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는 W를 나눠주면 되겠죠. W를 무엇으로? 377 곱하기 4파이 317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으로 나눠서 제곱이니까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래서 4 곱하기 R의 제곱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2 R분의 1을 놓고 제곱근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377파이분의 W가 되겠네요. 자기의 암페어퍼미터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1 377파이의 W의 제곱근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 R분의 1이 나오니까 이것이 받는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답은 보기도 찾으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직교하는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하에 의한 영상전하는 몇 개인가? 몇 개가 존재하는가?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이게 두 개의 무한평면도체가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임의점에 P점에 Q콤이 전하겠다. 이럴 때 이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는 무한평면도체에 나타나는 영상전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L1m이고 여기가 L2m이다.
이럴 때 요 반대쪽에 영상결항 있죠? 요 반대쪽에 이거 크게 와갖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Q, 그럼 영상결항 하나 있고요. 영상결항 하나.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영상결항 있죠? L2m면 똑같이 L2m인 여기에 영상결항 마이너스 Q크롬이라는 영상결항이 있는 것입니다. Q. L2m가 되죠? 자, 그러면 또 이쪽 반대쪽에, 여기 반대쪽에 또 영상결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반대쪽에, 여기는 반대쪽에 플러스 Q가 있는 것이죠. 요 전화에서 영상결항. 또 이 전화에서 요즘에 영상결항이 있겠죠. 여기 또 영상결항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요에는 영상결항입니다. 요즘에. 이게 무한평면 도체로 보니까. 그리고 요거에서 요즘에 또 영상결항이 있습니다. 그게 또 마이너스 Q가 있는 것이죠. 왜? 요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의 반대니까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반대니까 플러스. 이래서 영상 전환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플러스 Q니까 소거되어서 여기에는 플러스 Q크롬이 있네요. 그래서 영상결항 마이너스 두 개와 플러스가 있습니다. 영상결항 이렇게 구하는데 그냥 우리 공식으로 보면은 영상 전환의 개수를 N1하고 쓰면 N1은 이 두 개의 면이 접하고 있다. 그럼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90도가 된다고 했죠? 90도.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세타분의 360도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두 개의 무한평면도체가 접해 있을 때 영상전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각도는 두 개의 무한평면도체가 이런 각도 90도 아닙니까? 그럼 90도분의 360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4 아닙니까? 그럼 4 마이너스 1 해서 몇 개가 된다? 3개. 이렇게 그냥 계산식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영상전환의 개수는 3개 해서 보이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문제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힘든 문제 공부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